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운동화를 고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막입니다. 미소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운동은요, 여전히 5분 만에 끝내는 고강도 전신 트레이닝입니다. 이름하여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네, 굉장히 붐이에요. 2014년부터 2015년 미국에서 다들 이 스타일로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체지방 감량과 함께 근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작으로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타월. 예. 하얀색도 좋고요. 검은색도 좋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타월도 없다. 난 타월이 없어. 걸레도 쓰셔도 되고요. 그냥 없이 맨몸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런지로 가실 거고요. 런지를 하실 때 이제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무릎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무릎이 절대 이 발가락을 넘으시면 안 되겠고요. 밑에서 위로 가시는데 오늘의 제가 보여드릴 운동은요. 이 자세를 고정하실 거예요. 고정? 이 상태에서 뒷다리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지금 타월이 제가 없는데 타월이 없으신 분들은요. 놓으시면 되겠고요. 있으신 분들은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좀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정. 고정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30초 가볼 거고요. 준비! 시작!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제대로 된 자세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후! 호흡하시면서 후! 후! 앞으로 가져오실 때 후! 복근 당기고 후! 후! 좋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버닝, 버닝. 여기 타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진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4, N, 3, 복근 당기고 E, last one, N, 10. 아, 쉬세요. 바로 바꿔서 반대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다리 준비! 시작! 아후, 옛나 후. 여러분 이게 20초니까, 30초니까 여러분 속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제고. 사실 속도가 이게 천천히 가는 것도 사실 좋고요.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타 들어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5, 4, 3, 2, and stop. 와, 진짜 다 들어가, 진짜. 스트레칭 빨리 한번 해주실 거고요. 다음 30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런지인데요. 스플릿 런지 바로 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위로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점프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 바꿔서 레디 고! 고! 30초? 40초? 네. 고! 어디? 위로 뛰셔야 돼요. 위로 훅! 훅! 위로 뛰셔야 되죠. 하. 무릎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가뿐히 가뿐히. 1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호흡이 언제 해야 돼요? 뛰로 뛸 때 하죠. 뛸 때. 후! 후! 마지막 5초! 후! 후! 앤 스탑!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실 거고요. 플랭크 동작으로 하시고요. 이때 이제 우리 타월은 발 한쪽에 놓으실 겁니다. 한쪽 먼저 땡이죠. 반은 반구? 반구를 그리면서 후! 후! 타월이 없으시면은 지금 하세요. 시작! 후! 후! 네, 닦아나다가 바로 이제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나도록. 호흡하시면서 이때 외곽선까지 조여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느껴집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네, 엔스타 반대쪽!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고 네, 빛이 나네요. 빛이 나네요. 네, 가장 주의하실 거 이때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 빠지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내펴서 10초 호 하면서 복근 당기고 있나요? 네. And stop.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플랭크 하신 후에요. 이제 타월을 치우셔도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옆으로 뛰기. 중앙, 4단계. 아, 오케이. 복근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0초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단계별로 20초. 아니, 아니죠. 그냥 가실게요. 20초 동안. 네, 빨리 가시면 돼요. 네. 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시고 힘드시면 그때 다음 단계로 내려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당겨서 후! 엉덩이 내리고 복근 핸드 키시면서 5, 4, 3, 2, 1 네,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타월 드실 거고요. 밸런스 트레이닝으로 다리 한쪽 드실 거고요. 타월 드셔서 발 내려가시면서 무게중심 잡으시고 복근의 힘 타월을 내리치시면서 후! 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때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서 있는 다리에. 시작! 10개만! 후! 후! 네. 이 동작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사실. 후! 천천히 하라는 게 타월을 천천히 내리라는 게 아니라 타월은 치대! 아, 세게 치대가. 슬로우 모션은 아닙니다. 네. 반대쪽도 하시면 됩니다. 네. 타월은 훅훅 치시면 돼요. 근데 내 몸 자체가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잡으시면서 어떻게 밸런스 잡으시면서 코어의 힘 그리고 하체 운동으로 잡으시면서 끝까지 푹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후. 다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아, 네.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아쉽죠. 5분은 여러분 한 번씩 더 하시면 10분이 되니까 1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만들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대박입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정말 아 진짜 정말 5분 트레이닝. 5분 트레이닝. 5분 트레이닝. 네, 고민스의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힛 5분 트레이닝이었고요. 우리 5분 동안 이제 이어서 미성 인사 인사 박수니까 네 오케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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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말을 잘 못해요. 아, 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네 오늘도 여러분 재미나게 하세요.